이번에는 set differenc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et difference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relative complemen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인 complement라는 얘기라고 difference는 차이점이에요. deep는 다르다란 말이고 뒤에 enc가 붙으면 다름 이렇게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the set difference of set b from set a from set a set A로부터 set B의 다른 점이 바로 이제 set difference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A-B입니다. A-B인데 A-B는 어떤 거냐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엘리먼트는 그러한 엘리먼트 X는 X에 대한 설명입니다. 뒤에 X는 A에 속하고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죠.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것. 이것이 A-B. 그래서 ABC가 있고 ABC가 있고 BD가 있죠. 빼면은 남는 것은 AC가 남습니다. 그래서 ABC에서 E를 빼면은 여전히 ABC죠. 왜냐니까 E가 없으니까. 그죠? ABCD에서 BCD를 빼면은 A가 남죠. 이것이 the set difference입니다. 간단하죠?